지난 한주 어떤 음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여성 남자 신화가 이번 주에도 역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시 돌아온 015B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주 음반 판매 순위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여섯 색깔로 하나의 빛을 만드는 그룹 신화가 지난주 음반 판매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음반 집계 사이트 교보 핫트랙스 차트에 따르면 신화의 8집이 이번 주에도 역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멤버들의 부드러운 감성과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 Once in a Lifetime이 앨범의 타이틀곡답게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 44페이지에 마치 한 권의 사진집 같은 신화 8집 자켓은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네요. 10년 만에 컴백을 발표한 015B와 21세기 젊은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앨범 파이널 판타지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수필과 자동차, 신인류의 사랑. 자, 제목만 들어도 옛 추억을 아련하게 떠올리게 하는 015B 음악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는 만나볼 수 없어서 그 소장 가치가 더 크다는 015B의 새 앨범, 음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노래 요즘 많이들 흥얼거리시죠? SBS 드라마 연애의 시대 OST 중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인데요. 스위스어로우의 음색으로 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던 이 음악이 요즘 미니홈피 배경음악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음반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노영심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아 그녀의 특별한 분위기가 더욱 묻어나는 드라마 연애시대 OST.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될 것 같습니다. 자, 꾸준히 음반 판매 상위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환상의 하모니 SG 워너비. 사랑을 얘기합니다. 토니안의 유츠플라카치아. 최고의 락밴드 버즈. 감미로운 발라드 바이브. 새로 나온 음반들 팀에서도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악 팬들의 꾸준한 사랑 이어지길 바랍니다.